승자자는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황경선. 6살에 태권도를 시작한 그녀는 19살의 나이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경선은 오늘 경기에서 덜미를 잡히는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운동을 정말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시 도전한 그녀. 그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만 하라고, 시합을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하셔서. 경상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런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황경선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황경선 선수. 그러면은 이 선수는 굉장히 타고난 실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승승장구해서 고생은 별로 안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하실 주제를 보니까 시련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주제더라고요. 작은 시련보단 저한테는 약간 큰 시련들이 굵직굵직하게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오늘은 선수가 아닌 인간, 네, 황경선으로서 조금 말씀을. 아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금메달만큼이나 궁금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복만 입고 있다가 이렇게 좀 과한 메이크업과 이런 헤어를 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요. 오늘 재미있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6살 때 태권도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아빠의 권유로 호신술 위주로 호신술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해서 태권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언니랑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을 해서 언니는 어린 나이에 너무 잘했어요. 주니어 대표 선발전도 했었고 주니어 세계 대회 나가서 1등도 당당히 해오고, 저는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냥 좀 하는 선수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었고, 2002년 아시안게임 선발전이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수정 선수라고 제 고등학교 동기인 선수가, 그 선수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목을 받아서 이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하고 돌아오고,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너죠. 훈련 파트너라고. 훈련할 때 같이 옆에서 그냥 같이 땀 흘려주고 같이 뛰어주고 같이 파이팅 해주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국가대표가 뭔지, 세계대회가 도대체 뭔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 2004년이 됐고 그때 저는 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안 했었고, 저 또한 제가 대표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냥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 선수는 나보다 잘하니까 내가 지면은 당연한 거고 이기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덜컥 올림픽이라는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모두들 생각하듯이 태권도는 나가면 당연히 금메달이다. 그래서 저 또한 올림픽 대표가 되는 순간 금메달을 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오만함이 너무 처참하게 첫 경기에, 첫 게임에 패를 하고 이제 패자부활전에 넘어가서 정말 힘들게 동메달을 목에 걸고, 그때는 시합에 졌을 때는 눈물도 안 나왔어요. 시합이 끝나고 공항에 와서 선수들의 그런 이제 문 밖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임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자, 메달들 꺼내세요. 자, 금메달 선수들 누구누구누구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다 뒤로. 이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똑같은 메달이지만 색깔만 다를 뿐이지 메달을 못 걸었어도 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내보내지? 시합 끝나고 눈물이 안 나왔던 게 공항에서 너무 한없이 터졌던 거예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도 않는 거에 너무 그냥 한없이 제가 작아 보이고 그냥 꼬꾸라졌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독이라는 독은 제가 다 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사람들에 대한 독, 세상에 대한 독, 경기에 대한 독, 태권도에 대한 독, 독이란 독은 제가 다 품고 그냥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2008년을 또 준비를 했고 또 정말 다른 때보다는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올림픽 선발이 됐었어요. 모든 거를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합을 나갔었고 그땐 8강이었죠. 선수랑 잠깐의 그런 겹침이 있었는데 이제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소름이 돋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합을 뛰었는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년 전에 그 아픔이라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정말 기부스를 했어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부목을 대고 온통 붕대로 다 감아놓고 또 선수들한테 다쳤다는 걸 안 보여주려고 웜업장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움직이고 계속 그런 신경전을 하고 어렵게 어렵게 정말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제 목표가 금메달이었기 올림픽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딱 이루고 나니까 조금은 많이 허무했어요. 딱 좋은 거는 하루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보고 너무 앞으로만 달려왔는데 이걸 이루고 나니까 이 허무함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허전하고 아 내가 앞으로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거기다 나는 무릎까지 다쳤는데 이제 수술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어떻게 다시 재활을 하고 다시 재기를 할까 자신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는 2009년, 2010년에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0년에 대표 선발전에 또 한 번 지고 나서 그때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경기가 끝난 직후에 정말 펑펑 울고 있는데 한 기자분이 와서 저를 잡더니 황 선수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진 모습을 찍고 싶대요. 져서 이렇게 우는 모습, 이렇게 어깨 처져 있는 모습을 찍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대꾸할 말도 없기에 그냥 뒤돌아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찰칵찰칵 찍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그 뛰어와서 2단 옆차기로 제가 차고 싶었지만 진짜 그때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나의 아픔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에 그러나서 이제 신문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제 이 선수는 더 이상 안 된다. 황 선수 패배. 이제 안 된다. 한물 갔다라는 기사 댓글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좀 포기했었어요. 한편으로. 밤 10시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언니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근데 언니 목소리가 그냥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언니가 엄마가 의사 말로는 어려울 것 같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고 내가 왜 아침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밤 되니까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네? 나 아니야. 나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근데 제가 저랑 통화를 끊고 그날 오후에
이제 아래 위로 다 쏟고 기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뇨 수치가 900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거의 살아 돌아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태권도는 저한테 일인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엄마 옆에만 있었고. 근데 정말 다행으로 정말 의사들도 놀랄 만큼 엄마가 깨어나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 6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그냥 운동 가라고. 엄마 혼자 있어도 되니까 너 빨리 운동 가라고. 엄마는 제가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자기 옆에만 있으니까 이제 너무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잡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냥 운동을 막연하게 시작을 하고 또 런던 올림픽이라는 그런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는 정말 앞만 본 것 같아요. 내가 바닥에 있으니까 뒤돌아볼 일도 없고 그냥 저 위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게 되니까 또 한 사람 이기면 또 이 사람만 이기면 되니까 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대회만큼은 제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금메달로서 이 자리에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지금 순간에도 많은 힘듦이 있고 뭐 아픔이 있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게 있겠지만 한 번에 꿈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면 저는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면 그만큼 허무한 게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약간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면 재밌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건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아유, 정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 메달을, 그것도 올림픽 메달을 두 번이나 금메달리스트가 됐는데, 앞으로는 또 더 욕심 있으세요? 뭘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태권도가 아닌 모든 걸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 태권도만 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아. 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버튼 들고 계시죠? 네, 공감 버튼. 과연 온도 몇 도나 나올까요? 버튼 제대로 안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2단 협착이 갑니다. 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한다. 황경선 선수의 강연. 과연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0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남다른 열정으로 승부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이영석. 강연 주제, 쉽게 얻는 성공은 없다의 공감 온도는 96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핀란드 출신 방송인 나루 살미네. 강연 주제, 경계를 깨면 세상이 열린다의 공감 온도는 93도. 한국 태권도 사상 최초 올림픽 2연패 황경선. 강연 주제,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한다의 공감 온도는 90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강연을 하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한 번씩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태권도 국가대표를 하시다 오늘 강연하신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제 인생으로서 네. 또 많은 걸 듣고 얻고 가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앞으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워낙 말씀을 잘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강연하는 거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이렇게. 그런 게 떠나서 사실 오늘 이 멋진 두 분의 이야기를 예. 들을 기회를 얻어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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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고마웠습니다 오늘. 네. 이영석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채소가 많이 비쌉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과연 세 분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답이라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못 찾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강연 백도실 지켜봐 주십시오. 언젠가는 답을 찾으실 겁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 와닿고요. 열심히 이제 저도 성공해서 노력하는 사람 되려고 마음을 많이 채워주고 열어주고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강연 백두씨 화이팅! 강연 백두씨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강연 백두씨 오래오래 가세요. 강연 백두씨 사랑합니다. 강연 백두씨 사랑해요.